이렇게 딱 소리 나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살짝 비틀어 이렇게. 오, 이게 더 좋은데? 힘도 안 들이고. 오, 이게 더 좋은데? 안녕하세요, 소포원입니다. 올해 마늘을 심으려고 마늘 종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마늘을 하나하나 쪼개서 이렇게 지금 쪼개고 있어요. 이게 뭐야? 굉장히 많네? 너무 많은가? 응.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이게 지금 몇 킬로야? 종자를 10킬로를 썼어요. 무슨 마늘이야? 이거? 어. 요즘에 핫한 마늘이죠, 핫한 마늘. 이름이 핫한 마늘이야? 프리미엄급 핫한 마늘. 홍산 마늘이에요, 홍산 마늘. 홍산 마늘.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농사진 거는 저기 매달려 있어요. 올해 수확한 거지. 통풍이 잘 되는 데다 대롱대롱 매달아 놨는데, 하나하나 빼먹고 저걸 먹고 이제 올해 김장할 때 쓰고 하려고. 근데 저 마늘은 정확히 품종 이름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장모님이 한두접 쳐서 그 심고 뭐 걸어놓고, 집 할머니가 쳐서 또 심고, 이게 또 종자한다고 또 걸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마늘이지? 뭐 올마늘, 늦마늘, 뭐 한지형, 난지형, 막 이렇게 막 구분을 하는데 너무 그냥 모르겠어. 그냥 품종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잡종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름 있고 이렇게 외래종이 아닌 토종 마늘을 심어보고 싶어서 오늘 홍산 마늘을 구입을 했습니다. 홍산 마늘이 토종이야, 알아? 모르지. 순수 수입산이 아닌. 몰랐어. 마늘이 다 보면 거의 한 80%가 소비되는 게그 외래종이래, 외래종. 진짜? 남도마늘, 무슨 뭐 대서마늘 이런 것들이 다 외래종이라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 홍산마늘은 2016년도에 우리나라 그 농촌진흥청에서 아주 그냥 그 좋은 장점만 쏙쏙 교배해갖고 만든 홍산마늘, 프리미엄급 토종마늘이래. 장점이 뭔데? 장점. 한지형 마늘의 장점, 난지형 마늘의 장점. 마늘 딱 골라서 만든 마늘. 근데 난지형 마늘, 한지형 마늘 장점이 뭔데? 내가 이 장점 이유를 얘기하면은 장점 그게 아닌데 막또 누가 뭐라고 혼나면 어떡하지? 내가 알고 있는 장점, 한지형 마늘의 장점은 맛과 품질, 그리고 난지형 마늘은 수량. 요거의 장점만을 딱 골라갖고 이 만든 마늘이래. 그럼 이걸 다 심어야겠구만. 외래종 심지 그치. 말고. 그리고서 내가 다른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6종 마늘보다 크기도 커. 그래? 크기도 크고. 그리고 이거의 다른 이제 장점이, 얘는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의 겸용. 그래서 심는 시기가 9월 중순부터 심어. 그래서 일찍 심어야 겨울에 뿌리가 내려서 내년에 6월 초 또는 6월 하순까지 수확을 하는데, 그게 마늘이 크다는 거야, 일찍 심어야.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늦었어. 그래서 이제 불이 났게 막 심어야 되는데, 얘가 재배하기도 쉽대. 병충해에도 강하고, 수확할 때 이 되게 마늘은 막 뽑으면 잘안 뽑혀. 막 맞아. 줄기가 끊어지고, 이 마늘 통은 땅속에 있고. 근데 그러니까 얘는 기구나 기계가 필요 없이 손으로 갖다 수확이 다 가능하대. 잘 뽑힌대? 왜잘 뽑히지? 뿌리가 흙을 안 물고 있나 봐. 그런 것도 흙이 있어? 안 딸려 나온대. 그래갖고 얘가 수확하기도 쉽대. 일하기도 쉽고. 근데 단단하고 맛도 좋은데 일하기도 쉬운 거야. 이거 널리 보급해야겠네. 그지. 비싸잖아 얘가. 아. 그리고 겨울에 추위에도 강해서, 우리나라가 겨울에 되게 춥잖아. 그래서 벌마늘이 생기기도 많이 생기는데, 추위에도 강해갖고 벌마늘이 생기는 열 비율이 비율. 적대. 근데 마늘이 너무 단단해, 막. 단단해? 내가 이거 까는데 진짜 마늘이 단단하더라. 이좀 벌어진 거는 쉽게 쪼갤 수가 있는데. 마늘 잘안 쪼개지고 그리고 예쁘더라고. 애들 이렇게 봤는데. 꼭 요만한 크기가 한 3cm에서 5cm.
이런 애가 종자용이래. 종자용. 아, 요런 요런 사이즈가 큰, 무조건 큰 게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니네. 조금 이런 거를 심어도 이게 잘 가꾸면은 크다고. 그래서 얘가 너무 단단해 갖고 이게 쪼개기가 되게 어려워. 아. 이런 걸로 갖다가 얘를 콕 때려 갖고서는 밀어 일로 밀어내서 이게 쪼개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쪼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난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것도 남자 여자 이 힘 차이가 있나 보다. 아니지, 정확도지. 얘를 정확하게 여기를 탁 치냐 안 치냐. 딱 소리 나네. 이거 쪽 갈라지잖아. 아, 안 되던데.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쉬운 방법이 장모님이 가르쳐줬어. 이 밥숟가락만 있으면 돼. 밥숟가락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살짝 비틀어 이렇게. 오, 이게 더 좋은데? 힘도 안 들이고. 오, 이게 더 좋은데? 이런 거는 버려진 거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껴있는 이런 애들은 종자로 쓰지 말고 여기 벼 먹는 걸로 이렇게 이런 거 다 했네? 이렇게 해서 종자용을 이렇게 이제 나무를 쪼개 갖고 소독을 해서 이렇게 종자용 소독을 해서 딱 건조시켜 갖고 내일 심으려고. 그럼 지금 소독하는 거야? 뿌리, 응애, 선충 이런 걸로부터 내 마늘을 지키려면은 이런 소독을, 종구 소독을 하고 심으셔야 됩니다. 요 이제 종구 소독약, 소독하는 약에는 요 살균제, 요 베노람 수화제.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마늘 종구 소독, 파종 전, 요 20리터 한 통에 40g. 여기 살균제가 있고, 얘는 이렇게 살충제고, 농약사에 가면 종자 소독하는 살충제 달라고 하면 아마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늘이 표기되어져 있고, 여기 총체벌레, 뿌리용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살충을 해서 이게 종자에 있을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땅에도 있는데 뿌리에도 붙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땅은 땅대로 살충을 했고, 살균 살충을 했고, 종자도 살균 살충을 해서 이제 심는 거. 20ml. 너무 많다. 그래서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담궈뒀다가 이렇게 소독을 하고 건져서 시원 그늘에다가 딱 말린 다음에 내일 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아직 심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소독을 해서 내년 마늘을 위해서 이렇게 종구 소독을 해서 심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풍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